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다 털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새 카드로 교체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융기관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기관 매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대부분 카드를 새로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어제 하루 500여 명에게 신규 카드 발급을 해준 이 지점은 오늘도 오전부터 밀려드는 고객들에게 카드 관련 안내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대기자가 워낙 많다 보니 번호표를 뽑아도 한두 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카드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이 되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불편하게 드려서. 춘천시내 또 다른 금융기관. 이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직원들은 은행 곳곳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문을 붙인 뒤 카드를 교체하거나 해지하려고 찾아온 고객을 상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떤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지 몰라 고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단은 불안하고요. 뭐 돈을 많지 않지만 하여튼 피싱 당하면 또 나중에 골치 아프잖아요. 금융기관이 고객의 정보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만은 믿고 싶은데 너무 허무하고 진짜 이 농협 참 믿었는데 좀 기대에 어긋나요 너무. 정부에서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지만 IT 시대 디지털의 대재앙을 경험한 국민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양면입니다.